자, 식물 대 좀비 가든 어페어. 오늘 시작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카드를 까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돈이 12만 원을 모았고요. 스티커 샵에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거냐면 그 캐릭터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그 캐릭터 팩이라는 걸 줘요. 제 지금 레벨 보면 31이죠. 근데 어제 내가 분명히 24레벨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7레벨이 올랐냐? 게임을 해서 레벨이 오른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해서 레벨이 오른 게 아니고 이 캐릭터가 레벨업하는 방식이 챌린지를 도전과제를 깨면 레벨업을 하는 방식인데 스티커를 까다 보면 그 도전과제를 강제로 스킵해주는 카드가 나와요. 그걸 내가 요즘에 카드를 좀 많이 깠더니 그 카드가 50개 이상 쌓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해? 여기 이거 캐릭터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보면 옆에 넥스트 레벨 6 해가지고 뭐 어시스트, 비잉 어 캐릭터, 웨픈 마스터 저거 있죠? 저거를 그냥 다 스킵해버린 거야. 게임 한 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레벨 31이 되면서 카드를 다 하나씩 받았죠. 그래갖고 지금은 저 별을 다시 모아야 돼. 별을. 이거는 지금 별이 두 개가 모여 있죠. 근데 밑에 도전 과제는 하나도 언락이 안돼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카드를 다 받은 거야. 일단 요거부터 다 까고 하나씩. 야, 이거 까도 캐릭터 스티커를 주는구나. 같은 업소 할때 자동 부활 아이템. 이거는 제스처고. 그 다음, 선플라워 팩. 이건 제스처네. 아, 이번에 쓸모 있는 게안 나왔어. 이건 문신이고, 이거는 눈 안경이고. 캐릭터 스티커 하나 나왔다. 하나. 또, 아,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자꾸 나온대. 해피 댄스. 그 다음, 솔저 팩. 에이, 이런. 전부 다 액세서리만 나왔어요. 이거 모이칸 머리하고, 이거는 안경이고, 이건 모자고. 에이, 잠깐만, 엔지니어 팩. 오, 예, 제스처. 이건 필터 마스크고. 그 다음, 올스타 팩. 이것도 제스처고. 액세서리. 다음, 사이언티스트 팩. 스티커가 나와야 되는데, 스티커가 안 나온다. 이렇게 스티커가 나와야 돼.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레어한 거. 자, 이거 일단 이거는 다 뽑았고. 12만 원이 있는데, 이걸 식물로 올인할지, 아니면, 뭘로 올인하지? 왜냐면 내 캐릭터에 보면 지금 내가 키워야 될 캐릭터가 요거거든요. 아이스. 이 캐릭터를 키워야 돼. 이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식물로 올인을 할까 이번에? 식물 업그레이드 템다 나올 때까지. 아니면 얘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얘도 아이스 소노네지. 얘도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없어. 이거 봐. 하나 있네. 하나 모았구나. 반반 할까? 반반? 일단 식물을 까면서 생각해보자. 3개 정도 까본 다음에 ISP 아이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만 까면 되지. 자, 일단 첫 번째 2만원짜리 식물 팩. 이거 뭐야? 캐릭터 스티커인데? 아, 이거. 파워플로어.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 이거. 이런 거두 개. 아이스피커 하나 나왔어. 나왔죠?
아이스피 거 나왔잖아. 하나 나왔고. 이게 이 카드가 그 챌린지를 스킵해주는 그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많이 모이면 레벨업을 빨리빨리 할수 있지. 이건 타투고. 그다음 두 번째 팩. 잠깐만 또 아이스 뭐 나온 것 같은데? 어딨어? 오케이 두 배째. 아 좋았어. 아이스피 이거는 탄창 증가. 탄창 증가하는 거. 이거 안경 되게 이쁘다. 그다음에 이거 두개 모았고, 이거 두개 모았고. 그다음 이번에 아이스피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좀비 까도 되는데. 제발. 이번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온 것 같다. 이거 바나나 손이네. 이번에 무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씨. 무기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망했다, 씨. 아이, 식물 한번더 까. 아이씨. 풀업 될 때까지.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라이트. 아이스피 다 모았어요. 데미지 증가하는 거. 이게 제일 필요했거든. 프리징 데미지 증가. 좋았어요. 슈퍼레어 한거 나왔고. 이건 모자고. 야, 이거 하나만 더 모으면 이것도 캐릭터 완성이네. 아, 식물 한번 더 깔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아니 돼요. 그러면 아니 돼요. 좀비도 좀 까줘야지. 미안한데. 좀비도 좀 까줘야지. 골드 아이템. 야, 캐릭터 하나 언락이다. 일렉트리션. 얘 캐릭터 언락됐어요. 얘 전기 쏘는 애인가 본데, 엔지니어. 전기 광역 데미지. 무기. 존보스. 무기. 이건 누구 무기지? 이것도 존보스 무기인데. 좀비도 잘 깠네. 근데 무기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무기 업그레이드가 안 나왔다. 좀비 한번 더. 제발 무기 업그레이드 좀. 아이씨. 이게 뭐야? 얘는 왜 여기 변기 뚜껑을 위에 쓰고 있어? 얘 총도 되게 좋아 보이네. 올스타 거 하나 나왔네. 이것도 웨픈 스킨이고. 모자. 아, 좀비 거는 좀 별론데. 좀비 거는 좀 별로야. 그러면 캐릭터를 가면 얘 무기 스킨인가? 얘 무기 스킨 아니네. 얘 무기 스킨 아니야. 얘거 아니고 엔지니어 거였나? 엔지니어가 하나 언락됐죠? 나 엔지니어 캐릭터가 3명이나 있어요. 얘 일렉트리션 하나 있고, 페인터 얘 하나 있고. 페인터는 풀업이죠. 얘거 웨폰 스킨이네. 오, 간지나는데? 이거 빨리 바꿔줘. 바꿔주고.
배 출렁이는 거 봐, 저 새끼. 아, 그 다음 일렉트리션. 얘는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없죠. 이게 뭐야? 이 광산에 있는 저 광산 갱도열차 아니야? 얘도 눈 가리고 하는 거 있네. 얘는 웨폰 스킨이 없다. 없고. 사이언티스트 프로인가? 아, 얘도 두 개밖에 없네, 아이템이. 웨폰 스킨 없고. 웨폰 스킨을 내가 두 개를 얻었는데. 풋솔저 건가? 아, 얘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올스타 거. 올스타도 기본 캐릭터는 무기 풀업 됐어요. 무기 풀업 됐어요. 무기 스킨 없고. 됐어요. 내 주력 캐릭터는 잠깐만 해바라기가 파워플러도 얘도 풀업 됐네. 야, 이제 나 해바라기도 좀 키워봐야겠는데. 해바라기도 얘도 무기 풀업 됐죠. 얘도 내 주캐릭. 이게 내 메인 주캐릭이에요. 그리고 세 개 아까 제스처 하나 얻었는데. 이거지. 오케이. 됐어. 게임하자. 다 됐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해봐야지. 일단 아이스피 풀업 됐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캐릭 엔지니어 새 캐릭 한번 해보고 그럼 되겠다. 얼음콩 뭐 나온 거 있었나? 얼음콩은 그냥 무기만 풀업 됐는데. 무기만 풀업 됐어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똑같은 캐릭터가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아이씨. 너무 많아. 이게 또 개소리 난다 이거. 저기 식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비가 밀리는 판인가 본데. 뭘 하지? 엔지니어 새로 생긴 거 한번 해볼까? 아, 뭐야, 끝났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빵점이 캐릭터 고르고 있는데. 아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조용해. 아이, 시끄러워! 입 닥쳐, 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빵원이라니. 저런이 밀릴 수밖에 없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인원이. KOR 이런 애도 보이네. KOR. KOR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 그쵸? 여기 KOR 있잖아. 14레벨. 저런 애들은 대부분 한국 애들이 앞에 KOR. 난 KOR 왜 붙이는지 모르겠더라. 무슨 클랜도 아니고. 옛날에 카스 할 때나 이렇게 앞에다가 이름 구분하려고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아니 저거가 좋은 의미는 좋은 의미긴 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족의식도 느끼고. 근데 이제 저런 이름 달고 욕먹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 아이스피. 나 풀업했다고? 좋았어. 빨리 가서. 애들 몰려 나올 텐데. 어구, 나한명 잡고 죽었어. 퍼스트 킬 했어. 오케이. 퍼스트 킬 하면 250좀 주죠. 250점. 저격이 많을 것 같은데, 애들. 우리가 좀 많네? 그러면 뭐 유리하지. 좋아. 좋아. 야, 얼음 짱 좋아. 야, 얼음 미쳤어. 와. 얼음 캐릭터가 짱이에요. 어디였어, 이거? 오는 족족 죽는데, 오는 족족. 와. 위험해. 아이고, 죽었다. 야, 얼음 진짜 좋다. 아씨, 짱이야, 이거. 뺏겼어? 와. 저렇게 튀었단 말이지, 절로. 와, 근접에선 안 되는군. 아, 이럴 수가. 근접에선. 준비해. 빠니 베이비야, 고맙다. 늦게 봤어. 킬된 여기 누르면 나오지. 3킬밖에 못했네. 어시스트가 좀 있었나 봐요. 와, 애들 겁나 온다. 엄청 온다. 몰려온다. 이게, 얼음콩이 좋긴 좋은데,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네. 플래시 데미지가 없어요. 그게 좀 짜증나네. 원래 이 기본 캐릭터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건 얼음은 직격탄을 맞춰야지 얼어버리니까. 힐힐힐힐힐 뭐 하나 또 잡은 것 같은데? 애들 2층에서 저격질 하죠? 이제 오른쪽으로 애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어디서 애들이 어디서 돌아오냐면 여기 2층하고 이쪽 계단에서 돌아오죠. 뒤치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 뚫기가 좀 힘들다는 게 판단이 되면 뒤로 오기 시작하지.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야. 원래 여기 엔지니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더 많이 오는데 슬쩍 가가지고 난 뒤치기를 갑시다. 일로 오죠, 일로. 뭐야 이거?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젠장. 어,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 못 들어올 거야. 난 여기서 저격을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까주고. 난 저격만 잘하면 돼. 그렇지, 어시스트. 30초만 막으면 되는데? 아, 저거 죽은 거잖아. 어, 1분. 한 명, 한 명, 한 명. 어. 14초. 저거 포탈을 깨주면 애들이 못 넘어오죠? 어, 이겼다. 아, 빨리 끝나서 2000원밖에 못 먹었네요. 얼음콩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나 이 캐릭만 할 것 같은데. 이 캐릭하고 저격할 때는 저거 선인장하고. 얼음콩이 사기네 이거. 아씨. 번개 운장이 뭐였지? 번개 운장이 아마 퍼스트 킬, 퍼스트 블러드 그걸걸? 근데 그것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독콩, 독. 독 데미지 스플래시 들어가는 거. 그거 피가 장난 아니게 빠진다니까. 초당 3씩 쭉쭉쭉쭉쭉쭉 계속 빠져가지고 3인가 5인가 계속 빠져. 독콩. 이거는 스플래시를 맞아도 피가 빠져버리니까 애들 단체로 몰려있을 때는 대박이지. 독콩이. 그리고 좀 불 쏘는 애도 있고. 그래도 얼음콩이 더 좋은 것 같아. 얼음콩이. 그리고 그 선인장 중에도 불선인장이 있는데 한 대 맞으면 피가 쭉쭉쭉 빠져요. 야, 이게 무기가 있어야 돼. 게임이 기본 캐릭터로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리고 얼음콩은 최소한 두 대 정도를 정타로 맞춰야지. 어, 최소한 두 대 이상 정타로 맞춰야지 얼어버리고. 한 대로는 안 얼려요. 안 얼려져요.
이번엔 좀비 누가 또 과자 빠스락거리는 소리 내냐 어느 놈이. 아유씨.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매너 없이 마이크를 켜놓고 한대? 애들 너무 많은데. 그러면 솔저 한번 가자. 과자 부시럭거리는 소리 누구지? 지금도 안 나네. 와,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해. 저 애들 바글바글 하는 거 봐. 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잘 가? 어, 안 죽었어? 아우, 전쟁, 젠장. 쟤도 피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잡았다. 근데 피가 9가 남았어. 오지 마, 임마. 피 좀 채우고 가야지. 가다가, 지나가다가 스치는 총에 한 방에 죽어요. 어시스트 했고. 가자, 피 찼다. 어, 여기 힐. 도망가? 어, 잡았네. 아이, 동사 안 됐어. 아이씨. 무기 업그레이드가 뭐뭐 붙어 있냐면, 보통 이제, 탄창 업그레이드, 그리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릴로딩 시간 감소. 보통 이 세 개가 기본이에요. 이게 세 개가 기본이야. 아우, 한 대도 안 맞았네? 저놈, 조심해라. 와, 먹개비 세 명이다, 야. 먹개비 졸라 많다, 진짜. 와, 세상에. 저길 어떻게 가? 먹방 당할 거야, 나는. 하나 온다. 여기 숨어 있죠. 아, 어시스트. 아씨, 왜 자꾸 막타를 내 걸 뺏어가는 거야? 잡았고. 어, 안 돼! 아, 떨어지면서 죽었다. 그래도 같이 죽였다. 긴급 탈출이 저때 유용하다고. 얘가 좀 빨리 달리는 기술만 있으면 완전 천하 무적일 텐데. 빨리 달리는 기술이 없어요. 꺼지고. 3킬. 4킬. 튀어. 이 자식이 긴급 탈출. 아! 다시 나는 또 길을 모아서 가야지.